자, 오늘의 첫 번째 이슈로는 이 중국 증시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긴축이, 신용 긴축이 연초부터 이어지면서 중국 증시도 요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 중국 금융당국이 은행들에게 신용 버블에 의한 위험 축소를 위해서 이 대출 잔액을 줄이도록 지시를 했고요. 지난 5일에 이 전인태에서 리커창 총리는 중국의 GDP 목표치를 6%로 제시를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8% 정도를 내놓지 않겠느냐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이 시장 예상치보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제시를 하면서 긴축 움직임을 재확인시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상하이 지수도 떨어지고 있고 오늘 이 시각에도 상하이 지수 지금 1.24% 밀려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요즘 뭐 대외적으로 호재가 하나도 없어요, 전문가님. 중국 증시가 또 이런 악재는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뭐 안 좋은데 네. 뭐 운운에 그 뺨을 더 때리는 격이라고 그렇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뭐 중국 현재도 좀 3,400포인트를 깼고 지금 내려가는 상황인데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 지수와 지금 아시아 증시가 동반 어떤 그 돈만으로 이제 움직임이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결론으로 봤을 때는 이 어떤 이제 환율이라고 좀 볼 수 있겠어요. 저 달러와 뭐 위안화를 대비해서도 그렇고 뭐 중국 위안화, 우리나라 환율 같은 경우도 올라가면서 지금 이제 달러 강세가 지금 현재 중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이 달러 매도라고 하죠. 이 내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외국인들의 어떤 순매도를 지금 이끌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우선 지금 현재 그 어떤 중국 쪽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양해가 좀 개막을 했었는데 그전 같은 경우도 양해 효과가 매년 좀 있었다고 하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양해 전에 약간의 좀 중국 관련주도 중국 증시가 반짝하는 모습 보여줬지만 양해가 시작한 이후로 이런 효과는 또 없는 상태로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뭐 지켜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뭐 달러 강세가 지금 중국 증시와 우리나라 증시를 떨어뜨린다고 하더라도 결론으로 봤을 때는 미국이 어떤 미국 경기에 대한 회복 기대감은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어떤 중국과 우리나라의 환율 상승에 의한 주가 하락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은 좀 단기적인 상황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중국에 대한 이슈 때문에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주 초반에 좀 약간 살짝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음 주에 있을 뭐 FOMC 회의나 다시 이제 미국 쪽으로의 이벤트에 우리나라 증시가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렸듯이 양해에 의한 중국 관련주에 대한 상승 부분이 극히 좀 미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아쉬움은 남는 건 사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중국 증시 움직임에 우리가 영향을 받을 것은 이제 좀 제한적이다. 다음 주 있을 그런 FOMC 회의에서 조금 더 우리는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이벤트에 주목을 하자라는 설명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일단 중국 증시는 잠시 걱정을 접어두기로 하고요. 다음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바이오사이언스 올 상반기 IPO 최대어로 꼽히고 있죠. 오늘부터 이제 청약이 시작이 됐는데 1시간 만에 지금 4조 원이 넘는 청약 증거금이 모였다고 합니다. 이미 수요 예측 경쟁률에서 1275.5:1을 기록하면서 엄청난 인기를 입증을 했는데 또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 쏠리면서 객장의 분위기가 후끈후끈 달아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자, SK바이오사이언스 우리 시장의 분위기를 바꿔줄 수 있을지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어떻게 보면은 작년에 뭐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네. 하죠. 그거에 대한 그 모멘텀도 이런 뭐 빅히트나 작년 카카오 게임즈 같은 이 IPO의 열풍도 있었더라고 볼 수 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증시에서 개인들이 차지하는 어떤 영향력을 봤을 때도 이 SK바이오사이언스의 청약에 대한 성공 부분이 향후에 우리나라 증시에도 또 개인의 역할이 더 커지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이렇기 때문에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성공이 어떤 추후에 봤을 때도 다른 IPO 쪽에서의 흥행 기대감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SK바이오사이언스의 이 어떤 성공 여부가 지금 증권가에서는 굉장히 좀 관심을 추후에 올해 상반기 때까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 개인들의 역할로 봤을 때도 관심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가 물론 백신도 개발을 하고 있지만 결론으로 봤을 때 이제 CMO 기업이거든요. 지금 최근 이제
백신 접종이 뭐 뉴스 보더라도 거의 1, 2위로 좀 네. 뉴스가 나와주고 있는데 네. 이렇게 좀 백신에 대한 위탁 파는 이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SK바이오사이언스의 어떤 청약 성공이 바이오 업종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 좋아질 수 있겠지만은 이제 그런 것보다도 백신 또 이제 위탁 생산과 관련된 기업들로 좀 집중을 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왜 이런 제약바이오 업종이 올해 연초에 많이 부진했거든요. 네. 뭐 경기 민감주나 이런 기업 쪽으로 또 친환경 기업 쪽으로의 어떤 자금이 몰리다 보니까 또 역시 또 악재가 좀 있었죠. 뭐 HLB의 사태나 또 시젠에 대한 안 좋은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약바이오 업체 전체적 분위기가 가라앉는 상태이긴 한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SK바이오사이언스의 이 청약이 바이오 기업들한테는 좋을 수 있겠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 안에서도 뭐 CMO 기업이나 이런 기업들로 좀 압축하는 전략으로 좀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몰고 올 훈풍을 뭐 제약바이오주 전반적으로 퍼지기보다는 CMO 관련주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CMO 관련주에 특히 주목을 해보자 설명해드렸습니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팜 등등 CMO 관련주들을 찾아보시고 이쪽 주변으로 한번 바이오사이언스와 함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제 오는 18일에 상장이 됩니다. 그때 주가 흐름, 과연 또 따상을 기록할 수 있을지도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이슈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유통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주, 아직 우리 바깥 날씨는 좀 쌀쌀한데 유통주에게는 이미 봄이 찾아왔습니다. 유통주가 연일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뭐 백화점주들 연이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고 오늘 뭐 편의점주들도 올라가고 있고요. 면세점주들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유통주는 이미 지금 지난주 이어서 날개를 펼까라는 지금 제목이 되어 있는데 날개는 이미 편 것 같은데 이게 어디까지 더 날아갈지가 궁금한 점일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네, 우선 시장이 지금 조정받을 때 대안주로 떠오르고 있는 게 유통주고 네. 이거 말씀 그 뭐 시주 자막 나가다시피 한 달 전부터 이 부분이 시작이 됐었거든요. 맞아요. 우선 그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이 미국과 유럽은 작년 12월에 백신 접종을 시작했거든요. 그때 이후에 한 달간의 주가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 리테일 기업들이 이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백신의 접종 전후로 유통주에 대한 관심이 1차적으로 올라갔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정점도 많이 가셨을까 생각 들어요. 더 현대서울이 오픈을 하면서 어떤 이제 그 오프라인 쪽에서의 매장에 대한 매출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2월 달에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 오프라인 매장 쪽에서의 매출이 이 백화점 쪽만 유일하게 상승했고 나머지 편의점 여러 가지 부분 쪽은 떨어졌거든요. 작년 대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백화점 쪽에서의 어떤 선행 지표나 또 최근의 분위기로 봤을 때도 이 백화점 관련주들도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이런 부분이 지금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고 있죠. 뭐 신세계도 그렇고 지금 현대백화점,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고가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상태고요. 뭐 이 안에서 어떤 종목들을 고르자고 한다면 전 개인적으로 롯데쇼핑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재무제표, 뭐 실적이 좋아졌다는 부분이 어떤 전체적인 그 판매 부분보다도 작년에 구조 조정을 통해서 이 폐점 효과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재무상으로도 연결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기대감으로 주가 오르는 것보다도 이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성공 부분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폐점이 아니라 뭐 하이마트 같은 이 프리미엄 교체 수요로 실적이 좋은 그런 사업 부분 같은 경우는 계속 키우고 있으니까 이 롯데쇼핑의 향후 사업 구조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좀 매수하는 관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보복 소비로 인해서 유통주들 연일 오름세를 이렇게 힘든 장에서도 꿋꿋이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은 그중에서 롯데쇼핑을 주목한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지금 이 시점에서부터라도 롯데쇼핑의 주가 추이도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은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